스타 강사 김창옥 씨가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면서 젊은 치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치매는 왜 생기고 일반적인 치매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65세 이전에 생기는 치매를 이제 초록이 치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 치매의 한 10%에서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제 치매가 한 80만 명 정도 있으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8만 명에서 9만 명 정도 환자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전체 치매의 5%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성 알츠하이머병 환자들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PSEN이라든지 APP라든지 하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자를 가지게 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부모에서 한쪽이 이제 치매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한 50% 정도가 치매 발병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매우 위험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를 가지신 분들은 인지기능 검사와 어울려서 뇌영상 검사, 특히 뭐 MRI라든지 뭐 아밀로이드 PET이라든지 미리미리 검사를 하시는 것이 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기 증상은 차이가 없습니다. 뭐 기억력 문제라든지 이런 게 두드러지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 생기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머리 뒤, 특히 이제 쇠기압 소엽이라든지 두정엽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실행증이라든지 기억력 장애와 더불어서 뭐 시공간 능력의 저하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 직업에 있어서의 손상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됩니다. 제일 나이가 적은 분 같은 경우가 이제 38세 유전성 알츠하이머병 환자였었고 대개는 이런 분들은 베타아밀로이드가 과량 생산돼서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연령이 65세 이후에 생기는 치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거를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아밀로이드가 빠져나가지가 못해서 생기는 이제 문제라고 보면 가족성 알츠하이머병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밀로이드가 과량 생산이 돼서 우리 PET 검사를 하셔도 선조체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이제 아밀로이드 축적이 일어나는 것이 그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초기에는 이제 두정엽 손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있는 양상이 있어서 기억력 문제가 이제 젊은 나이에서 발생을 하고 직업에 있어서의 손상을 갖다가 초래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에는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조기 치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알츠하이머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의 퇴행성 신경 질환하고 또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알코올성 치매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신다든지 담배를 안 피우신다든지 그런 일반적인 이제 치매 예방 방법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죠.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조기 발견을 해서 치료에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레카네맵이라는 약이 임상에 성공해서 한국에도 머지않아서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약 같은 경우가 이제 1년 6개월 정도 약을 주사를 맞았을 경우에 약 27% 정도의 이제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약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향후에는 이제 타우 단백질도 제거할 수 있는 약들이 지금 이제 임상 연구를 하고 있어서 기대가 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약도 개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치매는 관리가 가능한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장애 특히 뭐 기억력 문제가 생기거나 하실 때에는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평가를 받고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